Yeah.
여러분은 복음적으로 가나안 땅 가야 되는데 그곳이 약속의 땅, 하나님이 가라가는 곳입니다. 그런데 그곳까지 가지 못하는 분들이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해서 천국까지 가야 되는데 중간에 실패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칭함을 받은 사람은 많대, 택함을 입은 사람은 적으니라. 끝까지 남는 사람이 많지가 않습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얻으리라 했는데 도중 탈락자들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출애굽기 17장 8절에서 16절까지 내용은 한두 번 본문 말씀을 들은 분들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들었던 내용은 요약을 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아말렉이라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공격해 들어왔는데 이때 지도자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팔을 들고, 팔을 들었다는 것은 유대 전통적인 모든 형식을 보게 되면 기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세가 기도했습니다. 기도했는데 기도를 하면 산 아래에 아말렉이 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겼습니다. 그런데 팔이 피곤해서 내려왔을 때 반대로 하나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움에서 졌습니다. 전쟁에서 지고 있습니다. 이때에 아론과 훌이라는 두 사람이 모세 팔을 붙들어 올렸는데 성경은 해가 지도록 팔이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강조하기를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통해서 아말렉을 전쟁에서 이기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을 가르켜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책에 기록하고 기념하게 하고 외워 들리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여기서 성경 전체에서 여호와 닛시라는 말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여호와 닛시, 하나님의 승리란 뜻입니다. 이 본문 내용을 가지고 지금까지 여러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영적으로 보게 되면 아니면 문자적으로 보았을 때에 전쟁이 일어났을 때에 지도자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하는데 아론 훌이란 두 중직자가 주의 종 팔 붙들어 올렸는데 이 사건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움에서 이겼다. 이 내용으로만 들어왔습니다. 그 말씀도 맞습니다. 그런데 오늘 소개되는 이 본문 사건 속에는 충격적인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대단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내용은 하나님께서 유월절 양 죽이시고 홍해바다 건너게 하시고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시면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데려가시는 과정에서 일어났습니다. 하나님 계신 데서 일어났습니다. 아말렉이 쳐들어왔습니다. 오늘 이 아말렉이란 존재를 먼저 소개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인도를 받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나온 이들은 누구입니까? 430년 동안 애굽이라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우상천지, 그곳에서 애굽이라는 뜻은 검다는 뜻입니다. 오늘날 말씀드린다면 세상을 의미합니다. 세상에는 우상천지입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이들을 건져내실 때에 출애굽기 12장 12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애굽의 신들이길 심판하리라. 애굽의 신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 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건이 출애굽 성경 내용에 보게 되면 10가지 재앙 내린 사건이 있습니다. 이 사건이 바로 대표적으로 그 당시에 애굽에서 신으로 섬겼던 그러한 존재들이 바로 10가지 재앙을 내린 대상들이었습니다. 아말렉은 구원받고 나온 사람들에게 나타났습니다. 반대로 얘기를 하면 애굽에서 430년 종살이할 때는 아말렉이 오지 않았습니다. 노예로 있을 때는 아말렉이 오지 않았습니다. 세상 우상 섬기는 그 사람 밑에서 종살이할 때는 아말렉이라는 존재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구원받기 전에는 아말렉이 오지 않았습니다. 유월절 날 양사건이 있기 전에는 아말렉이 오지 않았습니다. 가나안 가기 전에는 아말렉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아말렉이란 자가 죽이려고 달려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몇 가지를 정리하면 유월절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홍해바다를 건너게 하시고 하나님이 친히 그들을 인도해 가시면서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는 가운데에서 아말렉이 공격해 들어옵니다. 아말렉은 누구를 공격합니까? 종에서 자유자가 된 사람한테 공격해 들어옵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아말렉은 언제 나타났습니까? 가나안 가는 사람에게 나타납니다. 아말렉은 누구에게 공격해 들어옵니까? 홍해바다 건너간 사람한테 공격해 들어옵니다. 아말렉은 누구를 죽이려고 달려듭니까? 하나님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인도받는 사람에게 공격해 들어옵니다. 죽이려고 달려듭니다. 이상한 내용이지 않습니까? 도대체 이 아말렉이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에 소개되는 이 사건을 신약에서 영적으로 기록된 내용을 먼저 소개합니다. 노예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구원의 방법은 출애굽기 12장 13절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유월절 양을 잡아 그 피를 문설주 문의방에 바르라.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보시는 관심은 어느 집이든 하나님이 바르시리라고 하는 유월절 양의 피가 발라져 있으면 하나님의 구원의 표적이 그 피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피를 볼 때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이 모세가 기록한 이 사건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역사의 거리는 약 1500년입니다. 1500년 후에 성경은 다음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을 통해서 기록된 고린도전서 5장 7절에는 우리의 유월절 양이 그리스도가 희생되셨느니라. 이 사건은 복음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죠. 유월절 사건을 통해서 구원받은 그들이 아말렉이 쳐들어오는데 죽이려고 달려드는데 복음적으로 지금 내가 예수 그리스도 유월절 어린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내가 구원받은 나에게 아말렉이 공격해 들어옵니다. 전혀 그전에는 아말렉 소리 들어본 적도 없고 만나본 적도 없습니다. 유월절 어린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구원을 받고 그들은 어디로 나옵니까? 복음대로 보면 홍해바다를 건너갑니다. 홍해바다를 건너간 이 사건을 가리켜서 역시 약 1500년 후에 바울을 통해서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4절은 말씀하시기를 모세가 구름과 바다 가운데서 세례를 받고 홍해바다 건너간 사건을 세례 사건이라고 말합니다. 이 세례 사건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로마서 6장 4절에는 다음과 같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와 합하여 내가 함께 장사된 것이 세례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정리하면 그들은 유월절 양이 죽고 함께서 그 피를 통하여 문설주 모니막에 그 피를 발랐을 때 그들을 구원하셔서 홍해를 건너가게 하시는데 우리 모습은 유월절 어린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내가 구원을 받고 요한일서 1장 7절은 기억합니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셨습니다.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를 천국으로 데려가시는데 가는 과정에서 홍해를 건너가는데 홍해 건너간 이 사건이 세례 사건이라 있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신 나도 그 자리에 같이 죽었습니다. 이제는 죽고 나왔는데 오늘 이 아말렉이 어디로 공격하냐면 광야에서 공격을 해왔습니다. 광야가 어디인가요? 역시 성경은 모세가 갔던 이 광야를 오늘 아말렉 전투가 일어나는 이 사건은 이 광야를 가리켜 역시 약 1500년 후에 성경은 사도행전 7장 38절은 다음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광야 교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영적으로 보면 교회 안에 있는 나에게 아말렉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 아말렉이 도대체 뭘까요? 그들을 공격하는 이 아말렉 잠깐 소개하겠습니다. 아말렉이라는 이 존재를 찾아가면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창세기 36장 1절 말씀을 보면 에스라는 사람 족보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예수 족보가 나옵니다. 그런데 예수 족보 가운데 창세기 36장 12절에 봤더니 아말렉이라는 혈통으로 이어오는 후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에스라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야곱과 간발의 차이로 먼저 태어난 형입니다. 그런데 창세기 25장 30절 말씀을 보면 에서에게는 장자 명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죽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분은 팥죽이라 했는데 정확한 뜻은 죽입니다. 이 죽을 야곱이 가지고 있는데 에서가 배가 고파서 야곱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에게 죽을 먹게 해달라고 말합니다. 이때 야곱이 하는 말이 형의 장자 명분을 달라고 말합니다. 지금 에서는 장자 명분을 주고 죽을 얻어서 먹었습니다. 이 사건은 어떤 사건인가요? 이건 단순하게 지나친 사건입니다. 그런데 엄청난 중요한 내용이 이 말씀 속에 있습니다. 에서는 장자 명분을 왜 팔았습니까? 육신에 배 채우려고. 한 끼 배 채우려고 육신의 것을 채우기 위해서 장자 명분 팔아버렸습니다. 야곱은 왜 장자 명분을 그렇게 사모하고 탐을 냈을까요? 복음적으로 보면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어떤 모습으로 오셨습니까? 누가복음 2장 7절에 예수님은 첫 아들로 오셨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역시 히브리서 1장 6절에는 예수님은 맏아들로 오셨다 했습니다. 그분이 장자입니다. 장자로 오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야곱은 왜 장자 명분을 그렇게 탐을 내고 사모했냐면 훗날에 이 땅에 오시는 장자의 명분을 가지고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혈통을 이어가고 싶었습니다. 그 혈통을 사모했습니다. 결국은 이 야곱은 장자 명분을 가지게 되었고 이 혈통을 이어서 그의 아들 유다가 바로 예수님 육신의 혈통을 이어서 우리 예수님이 메시아 그리스도께서 유다 혈통으로 오셨습니다. 이 사건에서 보면 에스라는 이 혈통은 어떤 혈통입니까? 육의 혈통입니다. 한 끼 배를 채우기 위해서 장자 명분을 팽개쳐버린 이 사람은 분명 육신적으로 살아가는 세상의 물질 욕심에 잡혀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혈통이 누구인가요? 아말렉입니다. 아말렉이라는 존재가 어떤 종이냐면 육신의 모든 것을 한마디로 말해서 표현할 때 아말렉을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 에스라는 사람은 직업이 무슨 직업이냐면 사냥꾼입니다. 늘 고기를 채우는 사람입니다. 수많은 생명을 대상을 가리지 않고 죽여서 닥친 대로 죽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배를 채워나가는 그런 모습이 육을 사랑하는 자 그런 에서입니다. 반대로 야곱은 영적인 사람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축복을 받기 위해서 육의 것을 포기하는 모습, 그리고 에서는 육의 것을 얻기 위해서 영적인 축복을 포기하는 이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이 아말렉은 어떤 존재이냐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리고 광야로 불러내셨을 때에 아말렉으로부터 시작된 이 공격은 무엇을 말하냐면
끊임없이 끊임없이 아말렉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출애굽기 17장 16절에 내가 대대로 아말렉과 싸우리라. 하나님이 싸우시겠다 했습니다. 이것은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천국 들어가는 그날까지 이 땅에서 살아가는 그날까지 이 아말렉은 공격 계속됩니다. 그것이 어떤 공격인가요? 홍해바다를 건너왔는데 유월절 어린 양 사건이 지나고 홍해바다를 건너와서 광야로 나왔더니 나에게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 아말렉인데 이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계속해서 내게 찾아오는 육의 공격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것인가요? 육신의 혈기가 나를 계속해서 두르고 있습니다. 두르려고 합니다. 그 혈기가 나를 죽이려고 합니다. 교만의 아말렉이 있습니다. 정욕의 아말렉이 있습니다. 세상의 육신의 것들이 욕심이 자꾸 내게 들어옵니다. 그런데 이거 죽이지 않으면 가나안 못 갑니다. 이거 죽여야 됩니다. 하나님 불러내시고 그런데 세상 애굽에 있을 때는 이 아말렉이 오질 않아요. 우리가 지금 뭘 말씀하는지 아십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선택받고 구원받고 이제는 내가 나와서 어디까지 왔느냐? 광야 교회든 승리령 교회까지 나왔습니다. 그런데 쉴 사이 없이 나를 공격하고 나를 계속해서 두르려고 하는 나를 죽이려고 하는 것들이 무엇이냐면 교만이라는 것이 들어오면 내가 죽어요. 교만의 아말렉이 나를 치매 죽습니다. 어디 안에 있을 때?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 세상의 정욕의 아말렉이 나를 죽이려고 달려듭니다. 그런데 내가 반대로 죽여야 됩니다. 그러면 내가 살지 못해요. 가나안 못 갑니다. 목회의 현장은 철저하게 얼마만큼 나를 죽이냐에 따라서 이 아말렉이 죽어야 되는데 목회의 현장에 아말렉이 살아있으면 목회가 되지 않습니다. 처절하게 죽어야 됩니다.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죽기까지 낮추시고 그분은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이 아말렉, 공격하는 이 아말렉 계속됩니다. 성경 말씀을 소개합니다.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다음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1절에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싸울 것은 정욕이니라. 세상 육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왜 다툼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내 속에 이 아말렉이 있기 때문입니다. 서로가 시기해요. 서로가 질투해요. 하나님 일 한다고 하면서 전부 내 기준입니다. 내 기분에 소틀려버리면 이 아말렉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걸 내가 못 죽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봉사고 뭐고 다 팽개쳐버립니다. 예배도 싫습니다. 전부 내 중심으로 일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말은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데 알고 왔더니 나를 위해서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 자신이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한다면 나는 죽어야 돼요. 근데 내 속에 이 아말렉이 있습니다.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6절에 말씀하시기를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육에 이 아말렉이 들어오면 사망입니다. 성경 말씀은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7절에 다음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이요. 이 육에 아말렉이 들어오면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대대로 아말렉과 내가 싸운다. 하나님이 직접 싸우시겠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성경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8절 말씀을 보면 다음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아니하느니라. 하나님께 기쁨을 드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봉사를 하더라도 육신적으로 하면 안 됩니다. 일을 할 때 내년에 이제 각 교회에서 직분자들을 또 세우실 것입니다. 그런데 일을 1년 동안 임기 동안 일을 하시다 보면 좋은 일 또 기분 나쁜 일 내게 시험을 주는 소리 또 때로는 격려의 소리도 들립니다. 그런데 이것을 육신적으로 받아들이면 봉사 못합니다. 오로지 주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한다는 것은 주님을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목사님을 돕는 것은 곧 주님을 돕는 것입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내 속에서 이 아말렉을 철저하게 죽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골로새서 3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따라하시겠습니까?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이것이 아말렉이에요. 그런데 기억하세요. 내게는 아말렉이 오질 않아. 이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당신은 애굽에 있기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반드시 아말렉이 들어옵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내게 들어오는 육의 끝들. 이것을 우리는 날마다 갈등하면서 죽이려고 애를 씁니다. 성경 말씀은 다음과 같이 기록한 내용이 있습니다. 사건을 잠깐 옮겨가면 사무엘상 15장 2절에서 3절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 초대왕 사울이라는 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울왕이 버려져 버립니다. 성경은 이 사람이 대단히 준수하고 무예가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중도에 이 사람이 왕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탈락시켜버립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사무엘상 15장 9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사무엘상 15장 2절에서 3절 말씀과 9절 말씀을 연결시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말렉을 진멸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철저하게 아말렉을 없애버리라. 그런데 이 사울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순종하지 않습니다. 아말렉을 일부는 진멸했는데 나머지는 살려주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상 15장 23절에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왕을 버려버리겠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있는 이 아말렉이 무엇입니까? 각자에게 주어진 나를 공격하는 아말렉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철저하게 우리는 죽여야 됩니다. 그래서 싸워서 이겨야 됩니다. 그래야 가나안 갈 수 있습니다. 여기서 걸려버리면 내가 대신 죽는다는 사실입니다. 육의 것이 뒤에 나를 공격할 때 이것을 내가 물리치지 못하고 이기지 못하면 내가 죽어요. 그래서 내가 기도를 통해서 아니면 믿음으로 싸워서 이겨나가야 됩니다. 전 성경에서 육신의 아말렉을 철저하게 이긴 사람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2000년 역사 속에 가장 귀하게 서신 분입니다. 이분은 살아서 셋째 하늘까지 올라갔다 온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람이 얼마나 큰 능력을 부어주셨느냐면 자신이 지니고 있던 몸에 있는 손수건, 앞치마, 천조각을 사람들이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갖다 얹기만 하면 병이 치료되고 귀신 들린 사람한테 갖다 얹어도 귀신이 무서워서 이 사람의 몸에 있던 손수건 앞치마의 능력이 나타나니까 귀신이 도망가 버립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약 성경 27권 가운데 무려 절반 가까이 기록했다고 전해지는 13권에서 14권을 기록했던 이 사람이 누구냐면 그 유명한 바울입니다. 바울은 철저하게 육신의 아말렉을 죽이고 자기 스스로가 이 싸움에서 이기는 것을 성경은 곳곳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기록했던 성경 말씀 가운데 자신이 자랑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육신의 아말렉을 이긴 이 내용을 계속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몇 군데를 잠깐 소개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내 몸을 쳐서 나는 복종케 합니다. 자신의 자신 몸을 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뭘 말입니까? 육과의 싸움에서 이 사람은 철저하게 자신이 이기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게 있는 아말렉이 어떤 것인지 아십니까? 고집의 아말렉이 있습니다. 혈기의 아말렉이 있습니다. 정욕의 아말렉, 거짓의 아말렉, 세상 탐욕의 아말렉, 이것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데 이것을 내가 내 자신을 죽이지 않으면 내가 죽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이기라고 말씀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이길까요? 성경 말씀은 이 바울의 고백을 계속해서 소개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8절에 보면 이 바울은 본래 이름이 사울입니다. 큰 자란 뜻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한 말은 작은 자란 뜻인데 이 사람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8절에 고백하기를 나는 맨 나중 된 자요 만삭되지 못하고 태어난 자입니다. 자신은 맨 나중 된 자 그리고 만삭되지 못하고 난 자란 말은 나는 어머니 배에서 10개월을 채우고 나온 자가 아니고 완벽하게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나는 부족한 태어날 때부터 나는 칠삭동이 팔삭동이 미숙아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 스스로가 육과의 싸움에서 이기고 있는 모습을 계속해서 증언합니다. 그는 계속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은혜가 깊어질수록 고린도전서 15장 9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입니다. 사도는 주의 종입니다. 주의 종 가운데 가장 뛰어난 분이 하는 말이 나는 가장 작은 자입니다. 반대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계속해서 육신의 끝을 이겨나가는 모습을 소개합니다. 이 사람이 어느 정도까지 가느냐면 자신이 고백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런 사람이니까 하나님 크게 서신 겁니다. 날마다 자신의 육신을 죽입니다. 이 바울만큼 혈기가 하늘을 찌르는 그런 사람도 드물었습니다. 성경은 이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그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사도행전 9장 1절을 보면 이 사람은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기세 등등했던 사람입니다. 아나 무인이었습니다. 워낙 이 사람은 배경에 좋았고 천재 중에 천재로 알려져 있었으며 이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입니다. 특권층인 사람입니다. 그 당시에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던 유대인들 가운데서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로마 시민법이 이 사람에게는 적용되는 사람입니다. 그만큼 집안 배경이 좋았습니다. 그런데 가장 뛰어난 사람이 가장 부족한 사람으로 자신을 말하면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3장 8절은 다음과 같이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모든 성도 중에 가장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입니다. 이제는 성도를 비유하고 있어요. 지금으로 말씀드리면 모든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는 분들 가운데서 자신은 가장 작은 자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자신과의 싸움은 처절하게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주님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너는 약한 데서 강하여지며 우리가 나 자신을 낮출 때, 내 스스로 작은 자가 될 때 능력이 없어서 그럴까요? 이 사람이 부족해서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다. 변은 익을수록 고개 수그러집니다. 쭉정일 때는 고개 쳐듭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어떤 사람에게 능력도 하시느냐? 약할 때 능력 주십니다.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죄인 괴수요. 이 사람이 세상에서 가장 많은 죄를 지은 죄인 중에 죄인이고 죄인 괴수라고 자신을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은 철저하게 죽어졌을 때 어떤 고백이 터져나옵니까? 로마서 14장 8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내가 사나 죽으나 나는 우리는 다 주의 것이로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은 그러므로 또 다음같이 그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께서 존귀하게만 된다면 존귀케 하려 하심이라. 자신은 죽어주고 예수님만 드러나기를 원했습니다. 이 사람의 진정한 하나님의 일꾼이고 주의 종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성경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왜 이렇게까지 되었을까요? 갈라디아 2장 20절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자신은 죽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산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내 안에 오직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나는 없다는 것입니다. 난 죽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암말렉과의 싸움에서 승리한 가장 모델이 될 수 있는 그 모습이 바울의 모습입니다. 성경 말씀은 그러므로 이 바울 입에서는 단 한마디 외치는 소리가 있습니다. 가는 곳곳마다 외치는 소리가 갈라디아 6장 14절에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그렇게 고백했던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오늘 출애굽기 17장 8절에서 16절 전체 내용에서 말씀의 결론을 소개합니다. 어떻게 이 사람들이 아말렉을 이겼을까요? 언제 하나님께서 이 아말렉을 이기게 하십니까? 대단히 중요한 사건을 한마디로 성경은 결론 맺고 있습니다. 그래야 요한 미시 하나님이 되십니다. 우리가 아말렉을 이길 수 있는 것, 우리는 우리 스스로 때로는 자기 자신이 미울 만큼 계속해서 때로는 몇 년, 10년, 20년, 어쩌면 지금까지 계속해서 싸우는 것들이 있습니다. 내가 혈기가 죽어야지. 그런데 혈기가 안 죽어요. 다람쥐 체바퀴 돌아가지 계속 되풀이 되고 있습니다. 내가 성격을 고쳐야지. 안 고쳐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말렉을 이기는 방법 한 가지를 성경은 오늘 출애굽기 17장 8절에서 16절에 정확하게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할 때 이겼습니다. 팔이 피곤해서 내려왔을 때 아론 훌이 양쪽에서 성도의 모습입니다. 주의 종 팔붙들어 올려줬더니 이겼습니다. 성경은 무엇을 말씀하는지 아세요? 아말렉을 이기는 것은 기도밖에 없다. 그래서 성경은 말씀합니다.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는 사랑 성도들은 오늘 이 자리에는 기도가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찬송이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말씀 듣고 하나님 내게 있는 이 영적인 아말렉이 무엇입니까? 주여 내가 기도할 때에 이 아말렉을 죽이게 하여 주옵소서. 교만이 죽으십니다. 정욕이 죽어집니다. 세상 허영이 죽어지고 세상 거짓이 죽어지고 세상 탐욕을 내가 죽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죽였을 때 이긴 자가 가나안을 갈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니시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끊임없이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기도입니다. 사도행전 1장 13절에서 14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붙잡혀 있었을 때 제자들은 마태복음 26장 56절 다 도망가버렸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를 하고 난 후에 성령이 임했더니 사람이 전혀 다른 사람으로 바꿔져 버립니다. 바로 그 사람들이 12명 이 제자들 그리고 합해서 120명이 지금 전 세계를 복음화시켰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그 현장에 여러분이 계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면 사람이 변화됩니다. 기도하면 사람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도하면 내가 거룩해집니다. 기도하면 환경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기도하면 영적인 아말렉 같은 것들을 내가 이길 수 있고 정복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범사에 날마다 기도하는 이 시대에 가장 하나님 기뻐하시는 기도의 영웅이 되십시오. 오늘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범사위에 이 시대에 여러분들이 아말렉을 이기고 가난을 정복할 수 있는 믿음의 용사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